이렇게 키워서, 아니. 짠! 네. 요번에는, 마스에 치는 거를 큐 각도를 한번 보시라고 그렇게 한번만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큐 각도가 마스에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큐 각도가 가장 중요하다, 마스에는. 그래서 지금 보시기에 요 배치를 세워놓고, 아유, 괜찮아요. 네. 달달한 사람이 괜찮다고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내가 달달한 사장님에 대해서 웬만큼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편하게 생각하시고, 언제 시간 되실 때, 편할 때 오세요. 네. 한잔 하시자고. 내가 소주 사드릴게. 네. 자, 지금은, 마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지금부터 집중을 이 큐 좀 많이 지금 보세요. 그럴 때, 아, 배도표. 배도표가 휴대폰으로 이거 한 번만 봐줘 봐봐. 여기서 이 각도가 잘 안 보이지. 이렇게 찍으면 잘 안 보이지. 한번 봐봐봐. 아, 저 화면으로 봐봐봐. 화면으로. 탭에 큰 걸로. 이게 안 좋지.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지. 어?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지. 거기서 쳐야 각도가 딱. 이게 더 좋지 않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아, 봐봐. 얘 딱 요 각도로 가야 되거든. 거기에 딱 좋아. 지금 들면 딱 어떤지 이제 딱 이제 제가 조금 느리니까 각도 보이네. 그러니까 여기 이 각도에 그래서 올렸다가 내리고 한번 봐봐. 그러면 이제 시청하신 분들은 여기 시침이 어디냐면 얘는 이렇게 왔다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얀 공을 내려다 봤을 때 빨간 점이 요즘엔 공이 다 있잖아요. 웬만한 구장에. 그래서 거기서 나 있는 쪽으로 찍으면은 6시 좌측으로 튀 크기만큼 움직이면 그게 7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80도 네, 이 정도면 80도 찍어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거기다가 숫자를 80도 찍어치기라고 숫자 쓸 수도 있나? 한번 해봐봐. 근데 글자가 아니 뭐 그냥 아 마우스가 아니 그래도 괜찮아. 80도 아이고 이게 글자 80도만 써요. 아, 그래서 80도만 써봐. 그러면 되지 뭐. 자, 지금 오늘 테스트 두 번째 날이니까 이쁘게 봐주시고 한글로 숫자 80하고 한글 도어를 썼는데 조금 불편해도 이쁘게 봐주세요. 네, 그래서 저기 한번 봐봐.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얘를 한번 쳐볼게요. 이랬을 때 이제 내가 들어가는 방법이 이때는 이제 천정 카메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공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여기쯤에 있는 공을 맞춘다고 생각하고 가시면 좋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쯤에 있는 공을 치겠다 그러면요 얘가 먼저 맞고 가기 때문에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얘가 쫑이 나서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요쯤에 있는 공이라고 생각하고 7시를 주시면 앞으로 가는 척 하다가 7시였으니까 뒤로 오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Q 각도를 화면을 지금 제가 이렇게 손 흔들고 있는 화면이 좀 크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Q 각도를 한 번만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안 맞을 것 같아요. 여기 자꾸 신경 쓰니까. 예. 오케이, 이쁘게 맞으시고. 자, 여기다가 분필로 여기 있는 공을 맞추겠다고 생각하고 한번 그려놔 볼게요. 그리고 내가 고개를 딱 100% 생각하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뭐 하면 봐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치시면은 이렇게 가서 공이 맞는 거예요. 뭐야? 국바이? 아, 국바이 아닌데. 이거 지우는 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이거 지우고. 이거 누르고 뻥뻥 하잖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스티커를 얼른 치워. 그리고 저기. 자, 지금 요 배치 설명한 대로 일단 공이 맞았는데, 도움이 잘 되시는 것 같이 느끼셨어요? 국바이 이거 왜 나와? 아까도 그 국바이 눌렀잖아요. 아, 국바이 아닌데. 그냥 뽕뽕인데. 잘못 눌렀어요. 두 개가 들어갔어요. 국바이 아닌데. 괜찮아, 테스트라. 예? 괜찮아, 괜찮아. Q 각도가 80도라고 썼는데 한글로 그렇게 보였나요? 요게 90도니까 이만큼 내려가면서 뭐 요 정도의 하늘에서 땅으로 바닥까지 뭐 그런 느낌으로 공을 치시면 조금 좋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네. 배드표 어깨동무 사장님이 배드표하고 나오고 닮았대. 큰일 나요. 사모님 하시면 기절하세요. 이번엔 대략 한 뼘 정도 거리에다가 놔두고 네. 이 거리마다 조금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배치는 첫 번째 배치는 뭐 여기 있었다면 네. 두 번째 배치는 이거보다 요 폭이 뭐 1:1이라고 하면은 많이 움직였죠. 이럴 때는 이제 Q 각도가 배드표 저거 좀 빨리 잽싸게 해봐. 이거 어떻게 돼? 저거 지우고 얘는 한 65도 되는 느낌으로 쳐야 돼. 65도? 응. 그걸 적용해봐. 지금 배치는 이거 색깔이 원래 바뀌는 게 65도? 응. 다시 그려. 좀 이쁘게 그려봐. 못해. 아니 여기다 그려. 여기다가 거기다가 크게 그려도 되잖아. 응. 글씨 65. 야 마우스 힘들다. 원래 텍스트를 만들어서 65도, 70도, 80도, 90도를 만들어서 적용 한 거야? 85도 나오잖아. 만들어서 스티커 네. 딱 붙이면 그게 딱 예쁘게 딱 나와서 불러주는 걸 해야 돼. 몰라 뭐 일단 해보는 거지 뭐. 자 그래서 두 번째 매치는 화면에 숫자하고 65도 한글 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치셔야지 맞을 수 있는 공이에요. 그래서 배드표 한번 봐봐. 이 정도 가려면은 이 정도로 가야 돼. 그럼 65도 같이 보여? 10도 정도 비슷한데? 65도, 70도? 아니, 그 사이만 해도 괜찮아. 근데 만약에 80도로 찍잖아요. 그럼 이렇게 꼬꾸라져요. 그러니까, 예. 조금만 더 눕힌다. 그래야지
80도로 하면 이렇게 꼬꾸라지는데 60도로 하면 이 정도 갔다가 꺾어서 들어갈 수도 있다. 네. 꼭 들어간다고 보장은 못하고요. 그렇게 Q각도를 좀 알고 가시면 좋아요. 수구하고 일접과 거리가 이렇게 멀 때는.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런 식으로 내가 이제 딱 치면 아싸 빨리 와 빨리 폭죽 빨리 아 폭죽 아이씨 빨리 와봐 아이씨 어 그거나 거나 그런 거나 됐지 적용 어 뽕뽕 된 거야 그거 나오나 나오지 이 안 터져 폭죽이 어 나왔다 땡큐 이제 다 지우고 네. 자 이렇게 두 가지 마세이를 한번 해보면서 화면을 조금 더 조그만 거를 이제 크게 키우고 숫자도 Q 각도도 또 이 화면을 좀 크게 하니까 이 각도도 보일 거 아니에요 이게 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시스템 설명은 여기를 이용하면서 보신다면 그래도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도움이 좀 되십니까? 네 도움 되시는 분만 부탁합니다 요게 뭘까요? 네. 요렇게 두 가지만 일단, 잠깐 쉬기 전에 했던 끌어치기 뭐 이런 거를 삭제를, 잘라드리 해서 올려드리고, 요번엔 마세이 두 가지를 또 잘라서 또 올려드려가지고, 또 다른 구독자분들, 지금 실시간을 안 보고, 재방송 위주로만 보는 분들한테 한번 보시라고 네 공개를 한다면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잘라드려서 한번 네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나는 그러면 꼭 보겠다오 그러면 네 만 번 눌러주세요. 만 네 꼭 좀 보시면 네 이 방식이 아마 마세 같은 경우에는 한 250부터는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끌어치기는 뭐, 점수 약하신 분들도 네.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조금 더 이렇게, 발전하는 무니스 단고 TV? 네. 그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좀 많이 이쁘게 봐주세요. 이건 아니면 말지 이게 안 돼요. 네. 꼭 이쁘게 봐주세요. 이제. 그리고 계속 이제 구독자도 많이 늘시는데 요쯤 됐을 때 이렇게 하면 이제 시즌 3라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진행을 한다면 아카데미에서부터 강사하면서 한 몇 개월 지나서 유튜브를 시작해서 김포 구장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왔을 때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투캡인가요? 뭐 투채널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시즌 3 그 시청하신 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 많이 되려고 이렇게 한번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일단 테스트 방송이라는 거 그거 꼭 잊지 마시고 두 가지를 한번 잘라서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좀 보세요. 보실 분 만 번 눌러주세요. 네. 텔레비 화면이 바뀌어가지고 이 노트북이 갈아져서 뭐라고 쓰는지 잘 안 보여요. 울사부 헤어스타일 바꿨네? 바보 같잖아요. 네 정진 사장님 와 배 대표님 인상 좋은 상남자 스타일 재미도 있으시네? 노래요? 18랑 하모니까 끼똥차게 불러요. 이따가 한번 꼬셔갖고 노래 한번 해보려고요. 자, 그 다음에, 박드롱 사장님? 아우, 예. 안녕하세요. 제가 사장님은 처음 뵀는데, 실시간 채팅 걸 처음 쓰시죠? 네. DRK 사장님도.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사고타 박사님도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 못했죠. 김원 배사님도 안녕하십니까. 인사 못해도 이쁘게 만져주세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네. 이 그 뭡니까? 얘 왜 자꾸 번쩍번쩍대 얘. 얘 꺼이다 갔다.